그렇게 방위가 이 제일 구석으로 기어들어가려는데 말입니다. 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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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바. 그 제일 무섭게 생긴 외눈까리가 글쎄 어깨를 툭툭 치네요. 왜요? 아바 아바 해님에 저도 지금 똑같이 웅크리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놈이 또 아바 아바 하면서 이 시계를 가리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이게 뭐 개소리지 하고 휘둥그레해 있는데 이 곁에 부하놈이 조용하게 얘기해 주는데 야 형님에 시계요 시계 지금 저 형님이 시계를 벗어달라는 겁니다. 우리는 이미 다 벗어줬습니다. 이 방위에는 화들짝 놀랐다는데 전에 양뼈를 칠 때에도 이러한 절차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새로 생겼냐 하고요. 이어 방위가 얘기하는데 아바아바 형님에 내는 이 시계가 없는데요. 그러다 이 툴 뒷대가리를 맞았다고 합니다. 아바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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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뜻은 뭐 대가리를 서는 놈이 시계도 없나 라는 건데 근데 이놈이 또 아바아바 그리면서 이 자신이 호주머니를 터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 하지만 이놈 호주머니에는요 이 고작 35위엔밖에 안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자 아바아바 또 외눈까지 손바닥이 날아오면서 짱 하고 이 뒷대가리를 얻어맞았다고 합니다. 그러자 말입니다 이 곁에서 그걸 구경하고 있던 짜다이는 아이고 쪽팔려서 머리를 돌렸다고 하는데 자다이와 리정광이 조직이 언제 이러한 구질구질하게 삥뜯기를 하겠냐고요. 저 아바아바 하는 놈이 그새 35위엔도 자신이 호주머니에 넣으니까 말입니다. 그러면 이때 웬난 쪽은 어떠했을까요? 이놈은 빙그레 웃으면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이러한 재미를 보니 말이었죠. 그 두청을 따라다닐 때에는 언제 이러한 재미를 보겠습니까? 이어 외난이 두 죽은 명태 눈가리는 그 쩌구어 주인한테로 갔다고 합니다. 니야 에? 내 삼촌 리정광한테 총질을 해라고 시킨 게 너냐고. 아야 아야 마야 그 시절에는 말입니다 그 쪼 외난이 인상을 찌푸리게 되면은 자동으로 무릎 꿇게 되었다고 하는데 쩌 구어쥐는 이 다짜고짜 두 무릎을 털썩 꿇고는 이 살겠다고 두 손을 샤샤샤샤 빌었다고 합니다. 어르신 저는 그냥 장사꾼이랍니다. 저 따핑이 어르신이 얘기를 안 하니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죠. 만약에 알았더라면 저 어떻게 감히 그런 미친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? 뭐야 또 내야? 네, 그러자 따핑도 억울해 났다는데 쩌구어쥐이나 방위에나 다들 자신이 왜 난 이름을 안 됐다고 원망을 하고 있는데 그 따핑이라고 이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? 자신이 인맥이 짜다이를 통해서 또 그 뚜청을 통해서 이 쪼외난까지 올 사실 말입니다. 이러니 사회라는 건 무섭다는 건데 이놈이 별 볼일 없어서 괴롭혔는데 이 돌고 돌다가 남구로의 장첸까지 나설 수도 있다는 건데 이러니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막대하면 안 되겠죠. 그 얘기는 내 이미 많이 들었다. 외난이 얘기하는데 그래 내 듣자 하니 너희들 일이 뭐 어쩐다고? 이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듣던 외난이 얘기하는데 원래는 3천만 위엔이었는데 쩌구어쥐 이놈이 1억 5천까지 늘어달라고 했다고? 근데 리정광 삼촌이 나서서 그냥 3천만 위엔에 이 계약서를 다시 썼다 이겠니? 그러다 따핑과 쩌구어쥐니 둘 다 머리를 끄덕끄덕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그 쪼외난이 글쎄 머리를 갸웃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럼 안 되지 그 일처리 그렇게 해서야 쓰겄냐? 자 계약을 다시 해라 원래대로. 다시 해라고? 원래대로? 이건 무슨 소리지? 그러자 따핑이 얼굴 색은 창백해졌고 그 쩌구어쥐니 얼굴에는 이 생기가 띄려고 하는 거였다는데 이야말로 쩌구어쥐한테는 한 줄기 희망이 보였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외난이 얘기하는데 그건 내 삼촌 리정광이 일을 보는 스타일이고 내 스타일은 아니다. 자 이제부터는 내 스타일대로 해라. 쩌구어쥐나 너 일전 한 푼도 안 받고 그 땅을 따핑한테 그대로 넘겨라 알았나? 어떻게 뭐 문제라도 있니? 예, 공짜로 넘기라고요? 그러자 말입니다. 그 쩌구어쥐는 물론이고 곁에 있던 짜다이와 따핑도 다들 화들짝 놀랐다고 하는데 아니 이런 천하의 날강도를 봤냐고요? 이러한 건 뭐 깡패 스타일도 아니고 뭐라죠? 그 날강도 양아치 스타일이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외난이 또 얘기하는데 되니 안 되니? 우리 많이 바쁜 사람이다. 야바야 보여줘라. 그러자 아바아바 그 야바는요 이 한 손에 양손용 쇠망치와 다른 한 손에 오염발 산탄총을 들고서 나왔다고 합니다. 야야
그 빨리빨리 선택해라. 되면 쇠망치로 네 다리 몽둥이를 뭉개버리는 거고, 그 안 되면 그 뭐야 그 저 산탄총으로 네 대가리를 박살내겠다. 어찌게? 네, 예, 그러자 말입니다. 지금 이 구석에서 두 귀를 부여잡고 웅크리고 앉아있던 방위가 한숨을 푹 하고 내쉬는 거였다는데, 야, 그나마 내 역빠르게 행동했으니 다행이지. 에? 아니면 저놈 대신 내가 저 꼬라지도 되었겠네 하고요. 네, 그러자 이제 무슨 방법이 또 따로 있겠습니까? 이 세 번째 선택권도 없고 이 쇠망치로 두 다리를 잃는 거 아니면 대가리가 폭발하다니. 이 머리에 물이 차지 않은 이상 계약서를 다시 쓰고 쇠망치의 두 다리를 잃는 걸 선택해야겠죠. 네, 그 당시 쪼에 나는 이토록 악질이었다고 합니다. 물론 그 따핑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. 쪼에 난 짜달 리정광 이렇게 셋 다 2천만 위씩 나눠줬다고 합니다. 하지만 왜 나는 그 뚜청이 부름을 받고 왔잖아요. 하여 자기가 다 먹긴 그래서 그 2천만 위에는 뚜청이 계좌로 넣으라고 했다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그로부터 두 달이나 지나는데 이 뚜청이 놈이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혹시 돈이 안 들어왔나? 왜 난이 물었다는데, 정거 혹시 그 따핑한테서 2천만 위엔이 안 들어왔었나요? 하고요. 그러자 뚜청이 놈이 글쎄 2천만 위에? 그거 내 통장에 들어온 지 오랜데 왜? 왜라고요? 아니 어디에 또 이러한 뻔뻔한 놈이 따로 있겠습니까? 그럼 형님 그걸 어떻게 나누죠? 그러자 뚜청이 놈이 또 아주 당당한 눈가리로 바라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나눈다고? 왜? 왜 나나? 너 돈이 필요하야? 하고요. 그러자 왜 나니? 얘기하는데, 형님 이 돈이야 다 필요하죠. 저 지금 딸린 식구가 얼마인데. 하지만 뚜청이 놈이 그저 한숨을 내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 나나? 너도 알다시피 내 텐징 항구에다 한 5위엔을 투자했다. 이 시기에 부정이 텐징 항구의 개발권을 꽉 틀어잡았으며 뚜청한테 맡겼었다고 합니다. 이미 이때부터 부정은 뚜청을 화끈하게 밀어주고 뚜청이 전성기가 막 시작될 때라고 하는데, 내 그쪽에 5위엔을 투자하고 지금 현금이 8천만 위엔밖에 안 남았다야. 왜 나나? 내는 이 수중에 1억 위엔이 없으면 엄청 불안하거든. 그래서 말인데 너 돈이 좀 있니? 나한테 한 2천만 위엔만 빌려줘서 내 1억 만들자. 이런 상 또라이들 봤나요? 그 쪼웬나니 아무리 날강도여도 이 뚜청한테는 한참 아래인데,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거 대체 어떻게 생각해낼 수가 있다는 거지? 아니 왜 나니 다 벌어온 돈을 좀 나눠달라니까 오히려 더 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왜 나니 그냥 이렇게 당하겠습니까? 그 왕둥장한테 막 달려가서 요 조용하게 한마디 하였다는데, 왕둥장 형님 뚜청 형님이 지금 투자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한 3천만 위에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하고요. 때마침 왕둥장은 마장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3천만 위에 하하 내 1년에 수십억 위엔씩 벌어들이는 왕둥장인데 그것도 돈이야? 내 금방 보내드린다고 전화해라. 왕둥장이 다짜고짜 회계한테 연락하여서 3천만 위엔을 그 뚜청한테 보내줬다고 합니다. 이어 정거 그 왕둥장 형님이 돈을 받으셨죠? 그럼 저 한 천만 위엔만 주세요. 저 하얼빈이 우리 애들 다 굶습니다요 라고 했다는데, 그러자 말입니다. 하하하 쪼웬하니 너희놈 많이 늘었네. 알았다, 이 형님이 천만 위엔 줄게. 네, 어떠한 두목을 따르면 어떻게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렇게 따핑은 원래 줬었던 500만 위엔이 계약금으로 이 1억 5천만 위엔이나 되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물론 그 중에서 이 6천만 위엔을 그 짜다의 웬난 뚜청한테 나눠줬지만 말입니다. 하지만 이러한 거는 이 제일 든든한 보험이겠는데, 그 뒤로 이러한 놈들과 친하게 되었는데 그 전 중국에서 또 누가 감히 건드릴 수가 있답니까? 그에 비하면 이 짜오구어쥐는 참으로 비참했었는데, 자신이 땅을 그냥 빼앗긴 것도 모자라서 이 두 다리까지 잃다니. 하지만 그 천하의 쪼웬왕과 리정광은 둘 다 건드리고도 살아남다니. 이것만 해도 이거 어딥니까?
네, 이로써 쪼에 난 이야기 상반부를 끝마치겠는데 다음 회부터는 그 현실판 타짜왕 짜오산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. 한 209회까지 오랫동안 깡패건다들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우리 입맛을 좀 바꿔서 타짜의 세계로 확 빠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? 지금과는 완전히 색다른 이 타짜들의 실화 이야기 다음 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